안녕하세요. 10월 20일자 마켓리더 시작하겠습니다. 미국 대선이 이제 딱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조 바이든 후보의 차남 헌터 바이든에 관련된 의혹은 뭐 예전부터 좀 회자되어 왔습니다만 선거 막판에 이르러 또 주요 변수로 떠오르면서 미국 대선도 약간 막장 드라마 분위기까지 가세하고 있습니다. 소위 주류 언론들의 보도에 따르면은 뭐 바이든 당선 나눔 당상이고 상원까지 민주당이 가져감으로써 이른바 블루웨이브 전망이 대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과연 누가 미국 백악관의 주인이 될지는 이제 조금만 더 기다려보면 알겠는데 우리 이제 시장에 몸담고 계신 분들은 아무래도 그 이후에 대해서 조금은 대비를 하고 생각을 해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또 도움을 주시기 위해서 현대경제연구원의 최영호 박사님 나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사님. 네, 반갑습니다. 예. 아, 근데 예. 너무 저기 바이든 쪽을 지금 유리하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바이든 대 트럼프 이렇게 지금 제목이 나왔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근데 다른 그래도 현직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 예의상 앞에다 나와요. 넣어주는데 우리 이제 김 TV에서는 지금 뭐 바이든을 좀 밀고 계신 거 아닌가 싶네요.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뭐 예, 한번 또 일단 저희가 최 박사님을 모셨다는 자체가 뭐 어느 쪽에 기울었는지는 오히려 시청자 여러분께서 트럼프 쪽으로 기울었나 하실 텐데 네. 일부 주제 잠깐만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네. 각 후보들이 그리고 있는 미국의 큰 그림은 트럼프 대통령은 왜 반대 세력이 많은가? 주시장 트럼프 대 바이든, 바이든 대 트럼프 어느 쪽이 더 유리할까? 자, 박사님 지금 네. 뭐 라디오를 틀든 TV를 틀든 전부 블루웨이브고 무슨 뭐 오늘 아침에는 심지어 바이든 쪽에서 확보한 선거인단 확수가 뭐 거의 트럼프의 따블이다, 두 배다 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이 블루웨이브 전망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블루웨이브가 사실 시장의 뭐 핵심으로 떠오른 건 10월 14일을 기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뭐 아시겠지만 트럼프가 10월 14일 해봐야 일주일 전인데 예, 일주일 네. 됐는데 예. 지금 일주일 지난 지금 시점에서 또 블루웨이브를 다시 걷어들이는 듯한 양상으로 가서 사실 이제 앞으로 2주가 지난 6개월보다 더 변화무쌍한 그렇죠. 날이 되고 그다음에 드디어 이제 나온 단어들이 깜깜이 선거가 됐다. 깜깜이. 네. 그다음에 뭐 미국 그 언론들의 헤드라인 보면 이번에 뭐 누가 당선될 거냐는 신의 영역으로 넘어갔다. 그러기 때문에 이제 뭐 이 변화들을 잘 보셔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구조를 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예, 미국의 인구가 3억 3천이에요. 예. 그런데 2016년도에는 등록 유권자 여기는 미국에는 무조건 등록을 자기가 해야 됩니다. 투표하겠다고 그래야 투표권이 나오거든요. 아, 그래요? 그 당시에는 네. 1억 5,700만 정도가 등록을 해서 투표율이 그때 55% 정도가 나왔죠. 그런데 네. 올해는 놀랍게도 지금 2억 명이 넘게 유권자 투표 등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33%가 늘어났는데 예. 보면은 재미난 게 있어요. 그럼 지금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우편 투표 아닙니까? 예. 우편 투표가 5,700만에서 8,290만으로 엄청나게 뜁니다. 그러니까 한 2,700만이 뛰었죠. 근데 더욱 놀라운 거는 현장 투표도 지금 한 2,600만이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여기서 듣기로는 우편 투표가 많아져서 지금 뭐 박빙을 이룰 거다 그랬는데 현재 숫자로만 보고는 예. 비슷비슷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제 투표율이 그래서 한 65% 정도까지 예. 올라갈 수 있다 하는 것이 지금 전망들이고요. 10월 16일자로 보면 사전 투표율은 2,200만 명이 사전 투표를 했습니다. 어마어마한 거예요. 지금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2016년도에 마지막 통계부에서 한 4배 정도 많고요. 일부 주에서는 150%, 그다음에 다른 주에는 800%까지 이게 지금 치솟고 있기 때문에 사전 선거, 사전 투표라는 거는 두 가지입니다. 우편 투표가 있고 그다음에 현장에 먼저 가서 하는 그 투표가 투표소에 있고요. 가서 예, 네. 예, 예. 미국은 투표율이 공휴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네, 자기가 예. 편한 시간에 지금 예. 가는데 지금 뭐 2,200만도 우편 투표가 한 1,700. 그다음에 뭐 현장 투표 사전 투표 하신 분은 한 500만 정도.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사전 투표하는 하고 우편 투표하는 좀 민주당 지지 세력들이 많고 예. 현장 투표는 지금 공화당이 많은데 자 이러면서 블루 웨이브에 대한 이제 기대감들이 높아졌는데 블루 웨이브라는 건 상하 양원을 다
민주당과 대통령도 민주당이 하는 그러한 형태를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제 뭐 숫자들을 좀 갖고 나왔어요. 지금 현재 435명의 하원의원들은 전원을 가는데 현재 민주당이 217석 그다음에 예. 공화당이 186석에 지금 경합지역이 32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민주당이 하원을 이길 확률은 굉장히 높고요. 네. 그다음에 상원이 지금 35개 자리를 바꾸는데 공화당이 21, 네. 민주당이 14개. 그렇다면 52-48로 공화당이 상원을 차지할 확률이 높은데요. 이 중에서도 8개가 지금 경합지역이기 때문에 끝까지 봐야 되는 부분들이 그래. 있습니다. 네. 그러면 대통령 지금 지지율은 어떻게 되느냐. 바이든이 승리할 확률은 85.8%. 근데 2016년대에는 얼마였냐? 힐러리가 83%였어요. 네. 그러니까 거의 비슷하게 지금 나가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걸 다 넣었을 때 블루 웨이브가 형성될 수 있는 확률은 60% 정도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오늘 아침에 이제 자료들을 정리하다 보니까 예. 6개 이제 경합주가 진짜 관건이 된 상황이 됐는데 지금 뭐 트럼프 뒷심이 아주 뭐 어마무시합니다. 플로리다 2% 이겼어요. 트럼프가. 그다음에 미시간주의도 1% 이상 지금 트럼프가 역전을 해 있는 상태고요. 이 6개 경합주는 뭐 7월 달 정도에는 8% 정도의 차이가 났다가 이게 한 4%까지 다시 떨어집니다. 애초에 바이든이 유리했다가 그렇죠. 그런데 예. 4%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다시 5%까지 그럼 5%는 언제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 걸리고 예, 뭐 이럴 예. 때 5%까지 나왔다가 지금은 1.4%까지 평균으로 내려온 걸 봐서 1.4% 아시겠지만 여러분 오차 범위 내입니다. 그래서 지난 주말에는 트럼프가 플로리다를 3번이나 방문을 하고 뭐 등등에 예. 해서 그래서 이제 AI가 돌린 숫자를 보니까 현재 선거인단 확보는 바이든이 280석 그다음에 트럼프가 253석으로 지금 나오는데요. 차이가 22석밖에 안 나요. 그렇다면 11개를 가진 경합주를 누가 갖고 오느냐. 이것이 관건이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가장 6개 중에도 중요한 게 플로리다입니다. 29개가 있거든요. 플로리다, 그다음에 펜실베니아, 아리조나의 승자가 이번에는 대통령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진 상태입니다. 그 경합주라는 게 박사님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우리나라도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어디 가면은 뭐 지팡이만 갖다 세워놔도 1번이냐 2번이냐 따라서 당선이 확정되는 지역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미국도 그런 분위기예요? 그런 아니 그 분위기 아니고 그게 이른바 예. 민주당 텃밭, 공화당 텃밭이라는 게 그거를 빼앗아 온 것도 있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경합주로 부상됐던 6개는 다 힐러리와 트럼프 때는 트럼프가 이긴 주 이것을 중심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플로리다, 펜실베니아, 미시간, 노스캐롤라이나, 애리조나 그리고 위스콘신 6개 주에서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2016년도가 재현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근데 뭐 잘 아시다시피 2000년대 들어와서 전국 지지도에서 공화당이 민주당을 이겨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렇게 뭐 미국의 선거제도의 특성상 독식하는 부분 승자 독식의 원칙에 따라서 지금 뭐 숫자를 다시 배열하면 이렇게 돼 있고요. 현재 그래서 잘 뭐 후보들의 동선을 보시면 하루에 세 번을 플로리다를 가고 그다음에 펜실베니아를 가고 아리조나를 가고 막 이릅니다. 특히 21일 날 예. 오바마 전 대통령이 펜실베니아 유세에 이제 참석을 하는 걸로 지금 발표가 되고 오바마가 있고요. 예. 오바마가 이제 한 건 해줘야죠. 그리고 전직 대통령이 이렇게 선거운동에 나오는 거는 뭐 크게 본 적은 없는데 그런 걸로 봐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바이든이 승기를 완전히 잡았냐? 승기를 잡았으면 오바마가 나오지 말아야죠. 등등의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여러 가지들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뭐 불복이 일어날 거냐, 불확실성이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뭐 다시 블루 웨이브로 돌아오면 10월 14일을 기점으로 해서 블루 웨이브가 굉장히 시장의 반응을 뜨겁게 받았습니다만은 이번 주 들어오면서 다시 블루 웨이브가 조금 탄력을 잃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오바마 찬조연설 말씀 듣고 보니까 아직까지 2주 사이에 여러 가지 변수가 있겠습니다. 모처럼 그러면 민주당 집회 참석하시는 분들 프롬프트 없이 이렇게 지 얘기하는 사람을 한번 단상에서 한번 볼 수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제 남은 카드들이 뭐냐 이게 이제 궁금하잖아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크라이나 스캔들, 바이든 아들이 연루돼 있다는 우크라이나 스캔들, 그다음에 연방 대법관 임명 22일 날 아침에 이제 이루어질 일이고요. 그러면 지금 아니 22일 날 하면 지금 그 낸시 펠로시 의장이 제시한 화요일 자정까지 해서 우리 부양책을 갖다가 합의를 보든지 이른바 데드라인인데 그럼 그거하고 지금 대법관 임명하고 거의 겹칩니다. 뭐 그날 지금 사실 이제 상원도 선거 중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모이기가 되게 힘들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그날 다 처리한다 이거죠. 근데 그날 공교롭게도 대법관 임명이 있고 그 전에 그러면 경기 부양책에 대한 안건을 상정을 해서 통과를 시킨다. 그러려면 상정을 하려 그러면 뭐 24시간 전에 올려야 되니까 데드라인이 이제 화요일이 되는 거죠. 아, 그래. 네. 그럼 네. 아직까지 지금 경기 부양책 합의가 아직 살아 있는 재료네요. 살아 있습니다. 살아 있고 지금 뭐 트럼프 대통령이 뭐 얘기한 부분들 여러 가지를 보면은 지금 접점이 어디냐면 오바마 헬스케어예요. 네. 그 안에는 무슨 이 각 주정부에 뭐 이 재정 지원을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이 헬스케어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 지금 공화당에서 아주 적극적으로 말리고 있는 그 헬스케어에는 낙태를 지원하는 금액이 꽤 큽니다. 그래서 자기네하고는 정책상으로 안 맞는다. 이게 공화당 의원들이 지금 반대하는 아주 골자가 되기 때문에 예. 사실 차이는 얼마 안 크죠. 2조 2천억 달러. 1조 8천억 달러, 1조 6천억 달러, 스몰은 3천억 달러 뭐 이 정도니까 사실은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그런데 핵심적인 그러니까 선거에서 굉장히 중요시하는 아주 정통 복음주의적 개신교들이 반대하는 낙태가 거기 딱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놓을 수가 없거든요. 선거 전략상. 그래서 이 경기 부양책 지금 뭐 10월 22일 날 통과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이 부분은 고 쟁점이 되는 부분은 누가 얼마만큼 양보하느냐 이 뭐 사실 거기에 달려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러면 아까 좀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남은 카드들이 사실은 이제 경기 부양책이 된다고 하면 코로나 백신이 언제 나오느냐 부분 그다음에 아니 근데 경기 부양책 합의를 하면은 합의를 하면은 아닌 말로 공화당이 트럼프가 유리합니까? 바이든이 유리합니까? 바이든이 유리합니다. 부양책 합의하면 왜냐하면 의회를 장악할 수 있는 힘이 민주당이 더 크다고 지금 국민들은 생각하는데 지금 이제 경기 부양책 하면서 트럼프가 넣고 싶어 하는 게 있죠. 전 국민 코로나 19 검사 무료. 이걸 지금 넣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게 밀고 당기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뭐 2조 2천억 나는 그거보다 더 큰 거 할 거야. 뭐. 그러니까 준비하세요. 제가 쏠 테니까 준비하세요. 이거를 지금 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합의점을 찾아가는데 지금 뭐 이러다 보니까 양비론이 나와요. 시장에서는. 네. 야, 지금 굶어 죽게 생겼는데 빨리빨리 지금 주지 않고 뭐 하냐.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아니, 그러면은 부양책 합의를 이끌어내면은 뭐 그쪽이 좀 좋습니다. 그리고 백신이 나오면 누가 유리한데요? 백신은 뭐 100% 트럼프가 유리하죠. 근데 백신이 나오려고 그러면 이제 조건들이 있습니다. 임상실험들을 하고 있는데 임상실험을 한 인원의 반에 대한 2개월치 자료가 나와야 긴급 임상을 긴급 승인을 해주겠다고 지금 발표를 했어요. 미국의 질병관리본부에서.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나오는 건 화이자는 11월 16일 날 긴급 이 사용 승인이 나올 것 같고 그다음에 다른 거는 11월 25일 날 모더나 거는 11월 25일 날 나오는 부분들이 지금 뭐 발표 목전에 있는데 지금 뭐 그거를 그런데 뭐 그 뭐
백신이 설령 11월 달에 미국에서 백신이 긴급 사용 승인돼서 나온다 하더라도 맞기는 찝찝할 것 같습니다. 요새 뭐 우리 한국에 뭐 네, 백신 그렇죠. 잘못 맞았다고 사람이 네. 죽어나가는 것 때문에 그렇죠. 고등학생도 뭐 죽고 그러는데 그러나 트럼프는 거기다 하나 더 얹힌 거죠. 뭐죠? 전 국민 무료. 전 국민 무료. 네. 그거 외에 네. 사실 우리가 미국 대통령 선거 관련해서 이렇게 무슨 뉴스를 보다 보면은 맨날 슬리피 조 하면서 이런 얘기하고 또 조 바이든은 뭐 이렇게 연설 끝나고 나서 내가 어디로 가야 되지? 해서는 영감처럼 뭐 웅웅거리는 소리나 듣고 이런 거나 보고 있는데 네. 그걸 떠나서 두 후보가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 어떤 미국, 어떤 세상을 만들겠다는 겁니까? 그 뭐 크게 뭐 종합적으로 하면 트럼프는 미국 우선주의를 더 강화하겠다. 바이든 연설에서도 별 차이 없던데. 별 차이 없지만 그 바이든이 주장하는 그 비전하우스의 제일 위에는 뭐냐면 네. 미국의 리더십을 복원한다. 이게 리더십을? 출발점이 좀 다르죠. 그렇다면 이 리더십 복원하는 방법이 자유주의적 시장체제를 강화하고 그다음에 미국이 잘했던 게 뭐냐면 다자주의를 잘 끌고 나가는 맏형 노릇을 한 거예요. 그걸 강화하겠다. 그러면 비전하우스 바로 밑에 그러면 가장 크게 정책적인 그 우선순위를 두는 것은 1번, 그러니까 트럼프는 감세를 통한 일자리 창출이 아주 기본이 되는 핵심 정책이고요. 바이든은 증세를 통한 중산층 복원이 중심이 됩니다.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정책들이 가지치기를 해나간 거니까 네. 가장 큰 뭐 뚜렷하게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한쪽은 일자리, 한쪽은 중산층 복원. 그것이 중심이 돼서 나오는 것이 앞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미국을 어떻게 만들겠다. 두 후보가의 차이라고 보여집니다. 지금까지 그러면 바이든의 공약 중에서 제일 우리가 제일 익숙하고 자주 들었던 게 이른바 증세입니다. 네. 뭐 법인세를 그냥 단순화해서 28%에서 8%예요. 21%까지. 근데 이걸 돌린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지금 미국에서 돈 제일 잘 버는 애플, 아마존 이런 그렇죠. 회사들 이른바 지금 시장을 이끌어왔던 기술주 관련 이쪽에서 세금을 많이 내야 될 거고 그러면은 증시에서 이렇게 따지는 걸로 봐서는 당장 순이익이 줄어들 거고 뭐 이런 식으로 한다면은 이른바 블루웨이브 전망이 득세하는 것은 기술주가 조금 조정을 받게 되는 이게 연관관계가 그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사실 이제 시장이 한 텀을 더 앞을 본 거죠. 이 바이든이 나와서 그다음에 특히 블루웨이브가 되면 이건 뭐 상하 양원에서 이 경기부양책 아주 큰 경기부양책이 통과가 되게 쉬워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당파적인 뭐 분권이 아니라 아주 단일된 그런 행정부를 갖는다면 경기부양책이 크게 나올 수 있고 경기부양책이 크게 나오면 경기가 되살아나면서 회사들의 이익이 커지는데 그것이 어떤 조세, 증세를 통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뒤덮을 것이다. 그게 지금 블루웨이브를 찬성하는 지금 굉장히 그 논리구나. 예, 논리이기 때문에 예. 그 부분들이 사실 그런데 숫자적으로는 그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2022년까지 증세를 미룬다고 지금 공언을 했거든요. 누가요? 바이든이. 바이든. 예,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 증세는 하되 2022년까지 이것을 뭐 연장을 하겠다. 뒤로 미루겠다. 2022년 연장해서 그때까지 증세 애초에 공약의 핵심이었던 증세를 갖다가 되고 나서도 한 2년 정도 미루겠다고 하는데. 자, 그리고 미룬 다음에도 1년이 더 있죠. 왜냐하면 증세를 오늘부터 한다 그래도 그 해에 나온 이익에 대해서 증세를 가니까 세금을 납부하는 건 23년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 부분이 굉장히 뭐 양수겹장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내부에서는 지금 반발이 있는 거죠. 우리가 민주당 후보로 냈는데 이 증세 부분에 대한 민주당 전체의 정강정책하고 틀린 거 아니냐. 왜 지금 뒤로 갔느냐. 뭐 지금 뭐 버니 샌더스부터 뭐 굉장히 특히 해리스 이 부통령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전향적으로 해야 된다 얘기들이 나오는 게 내부적으로 이제 파열음이 있긴 있습니다. 어쨌거나 하여튼 경기 부양을 할 수 있는 여건 그것을 더욱더 견고하게 만드는 것이 블루웨이브고 사실 미국의 정책의 가장 결정권자는 대통령도 아니고 하원도 아닙니다. 상원입니다.
상원에서 최종 결정을 해야 이게 통과가 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대선 하지만 미국에서 플레이어들은 상원을 누가 차지할 것이냐.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35 중에 21가 공화당이 우세하고 예. 그다음에 민주당이 14개를 갖고 있지만 그 안에도 지금 초접전 경합을 하는 건 8자리이기 때문에 지금 아무도 알 수 없는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아. 지금 많은 수가 있죠. 지금 53대 47이잖아요. 예. 그러면 지금 상태로 끝나면 52대 48로 끝날 것 같다. 그리고 공화당이 다수당이 계속될 것이다. 근데 미국 사람들도 그런 게 좀 싫은가 봐요. 우리는 민주주의의 아주 기본이 뭐 상호 견제인데 네. 이렇게 뭐 이 다른 당에서 상원을 차지하면서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 찬성률이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기부양책은 그냥 꽉 힘을 있게 지금 밀고 나가야 되는 부분들을 조금 더 기대하는 듯한 그런 모습들이 보이고 이게 있습니다. 이게 상원 하원이 이렇게 나눠서 가져가면은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지 않습니까? 자꾸 이쪽에서 통과되면 저쪽에서 막고. 그렇죠. 네, 그런 게 좀 있으니까. 굉장히 이제 하는데 아니 근데 미국 국민들은 그걸 겪었죠. 오바마 때. 그러니까요. 오바마 때 상원에서 다 끊었거든요. 그때 공화당이 다 이제 뭐 차지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충분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의회에서 견제를 하면 그것에 대한 뭐 이 손해는 다 국민들이 입는다는 게 지금 학습 효과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는 좀 같이 해서 지금 뭐 나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것이 미국 뭐 여론들이라 그러는데 모르겠습니다. 이거 지금 미국 여론조사가 뭐 2016년도에 아주 크게 실수를 하다 보니까 지금 그거를 믿는 사람들도 별로 없고 또 최근에 지금 세계 업 이 기관에서는 트럼프 승리를 벌써 선언을 했거든요. 폭스, 그다음에 USA Today, 라스무센, 그다음에 이제 오늘 아침에 라파가르에서는 경합주에서 트럼프가 예. 이기는 숫자를 내놓고 있어서 사실 이제 우리가 접하는 그런 외신의 종합적인 부분들하고는 조금 틀린 분위기가 미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은 확실하다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우리가 이것저것 살펴보는 이유도 어떻게든 조금 시장에서 조금이라도 이렇게 덜 다치고 조금이라도 더 수익을 낼까 하는 차원이라서 이 질문은 조금 그거 하긴 합니다만 지금 화면에 한번 저 그래픽이 하나 나갈 텐데 최 박사님한테 꼭 한번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저기 이거 트럼프 대통령 이거 그래픽 한번 잠시 한번 띄워봐 주시죠. 저기 보면 이거 네. 예. 그제 왜 트럼프 대통령한테는 저렇게 적이 많은가 말이죠. 저도 이렇게 방송 중에 이렇게 뭐 몇 번 소개하고 했는데 2016년부터 네. 전부 다 트럼프 대통령한테 이렇게 막 총을 겨누는 이런 모습들. 그렇죠. 예. 이게 그게 트럼프 대통령 왜 이렇게 적이 많은가 말입니다. 그 언론들도 그렇고 적을 만들었죠. 트럼프는 적을 만드는 아니, 게 아니 만들었다기보다도 네. 어떻게 보면은 2016년에 내가 대통령 되겠어 할 때부터 좀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때부터 만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선거의 핵심적인 가치가 뭐냐면 망가진 미국을 다시 한번 살려보겠다 그런 말을 계속 해왔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는 기득권에 대한 모든 기득권을 적으로 돌려서 부패한 이 시스템을 바꿔보자는 얘기거든요. 네. 그렇다면 지금 적을 계속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얘기는 뭐냐면 뭐 트럼프가 사실 이 손자병법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자기가 제일 아는 건데 거기 나오는 타초경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풀숲을 흔들어서 뱀이 튀어나오게. 네. 그러니까 적을 상대방의 본심을 드러내게 적을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36개 중에 13개에 있는 이 공정계에 있는 타초경사라는 그 프레임을 갖고서 지금 적을 많이 만듭니다. 그래서 툭 쳐보고 그러면 거기에 본심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적으로 만들어서 친구로 만들 것인가 그 양 이분론적인 그런 전체 프레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이 당시 그림이 나온다면 저러면 저기서 뭐 빠질 수밖에
뭐 빠지지 않는 것들이 다 보면은 기득권이죠. 그래서 기득권은 부패했다. 사실 그걸로 지금 뭐 대통령 된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적을 일부러 만들어가는 과정을 지금 했고 2020년도 선거에서도 그 부분은 유효하게 지금 만들어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그러면은 아까 저거는 2016년 그림이라서 그렇다 치고 지금 최근에 또 이슈되는 거 트위터, 페이스북, 너그 말이야 뉴욕포스트 같은 데서 나름 그래도 미국 내에서 한 뭐 4위 정도 되는데 발행 부수가 이 정도 되는 매체가 바이든 그 뭐 관련해서 했으면은 사람들이 막 공유하고 퍼나르려고 하는데 너가 왜 막아? 지금 이게 이슈가 그쵸. 되거든요. 트위터나 페이스북 이런 애들은 그러면 왜 굳이 그렇게 딱 편하게 또? 아니 이것도 뭐 사실 뭐 먼저 건드린 거죠. 트럼프 쪽에서. 네. 그다음에 이제 전 세계적으로 뭐 디지털세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최근에 청문 보고서를 보면은 이러한 플랫폼들의 그런 어떤 뭐 제재라든가 어떤 규제를 강화해야 된다는 부분들이 지금 나와 있는 상태에서. 박사님, 근데 그거는 민주당 쪽도 그렇게 손보겠다는 거 아닙니까? 손보겠다는 거죠. 손보겠다는 게 트럼프 부분 아니고. 이거는 이것도 손자병병이라는 조호 이상입니다. 호랑이를 산 속에 두는 게 아니라 네. 끌고 내려오는 거죠. 그래서 이 손자병법으로 사실 한 3시간 동안 트럼프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아주 굉장히 병법적이고 전술 전략적으로 해서 자, 적이라는 것을 분명히 일단 명시적으로 합니다. 우리는 적이라 그러면 숨기는 게 아니라 적을 딱 낮아서 본심을 나타나게 하고 그다음에 제가 굉장히 큰 호랑이라고 생각하면 산에서 호랑이를 끌고 내려와서 평지에서 싸우겠다. 조호 이산. 이러한 뭐 손자병법적인 생각을 하는데 뭐 이 무슨 미국 대통령하고 손자병법은 트럼프의 제1 애독서입니다. 아직도 밤마다 읽고 자는 게 이겁니다. 그래서 전술 전략적으로 보면 이해가 쉬운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네. 그리고 저 플로리다에서 유세하는 그 트럼프 대통령 연설하는 동영상을 어떻게 한 봤는데 요즘 유튜브가 워낙 좋으니까 아니 리제너론 아닙니까 그 치료제 네. 이번에 있었다는 이 75세 우리나라의 75세의 나름 고령인 트럼프 대통령이 사흘 만에 퇴원을 했고 지금 유세하는 거 보면 멀쩡하십니다. 네. 그러고 보면 치료제가 있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유세장에 사이에 대놓고 하는 얘기가 내가 받았던 치료 그대로 우리 국민들이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제가 봐서는 그건 대단한 내용인데 네. 뭐 짜다리 뭐 백신이 꼭 나와야 됩니까? 치료제가 있는데. 그런데 이런 것들이 네. 안 다뤄져요. 이거 뭐 현장에서 보면 근데 이것도 잘 우리 측에 뭐 잘 안 전달된 부분인지 모르지만 이 이마젠에서 만든 약이 있는데요. 이게 소위 말하는 다니클로제를 세 가지를 종합해서 만든 겁니다. 근데 이게 에볼라 치료제거든요. 예. 에볼라 치료제인데 10월 14일 날 FDA 승인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 종합 항체를 넣은 것이 지금 승인을 10월 14일 받았거든요. 예. 거기서 한 가지를 뺀 게 트럼프가 쓴 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것은 입소문으로 막 퍼지고 있는 거예요. 예. 아 이거 세 가지를 쓴 게 승인이 됐는데 두 가지만 쓰는 것은 뭐 와인하시냐.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죠. 화이자가 11월 16일 날 승인을 받을 것 같고요. 모더나가 지금 11월 25일 날 지금 승인을 받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자료만 제출하면 아까 말씀드린 긴급 인상의 반 2개월치의 자료만 내면은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떻게 하든지 10월 22일부터 11월 4일 사이에 공개적으로 분명히 발표를 하면서 내가 트럼프 내가 코로나를 잡은 난 승리의 화신이야. 이거 분명히 뭐 안 쓸래 안 쓸 수가 없는 상황이고 이것으로 지금 판세를 뒤집힌 부분들이 납니다. 따라서 10월 22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 가지가 합쳐 있는데 10월 20일 아까 말씀드린 부양책 나오느냐? 부양책. 그다음에 대법관 대법관 임명. 네. 그다음에 인중. 이 부분. 그다음에 토론회까지 있지 않습니까? 아하. 그래서 10월 22일 저는 뭐 밤새워서 이제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번 토론회는 둘이 또 같이 붙는 거예요? 같이 붙는 걸로 지금 돼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타운홀 미팅으로 하는데 타운홀 미팅은요 재밌는 게 이거는 100% 순발력입니다. 바로 질문 받아가면서 질문 받아가서 바로 이제 질문하고 뭐 이렇게 하면 바로 뭐 스타일 구기는 거거든요. 바이든 큰일 났네. 바이든 큰일 났어요. 에이퍼 없이 어떡하? 아니 그거를 하자는 거죠. 어떡하지? 그거를 하자는 게 지금 트럼프가 지금 뭐 사실 마지막 승부수로 걸고 있는 부분들이 거기니까 네. 10월 22일 분명히 이제 평가는요. 이제 너무나 지금 투표율이 가깝기 때문에. 비슷비슷하게 나올 겁니다. 그건 안 봐도 뭐 양쪽에서 뭐 사활을 걸고 언론에 뭐 어떤 뭐 영향력을 미쳐서 비슷하게 나오는 걸로 나오지만 국민들이 받아들이는 건 분명히 누가 그래서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 자기의 표심을 정하는 부분들의 커다란 역할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지금 뭐 박사님한테 그러면 그 이후에 뭐 선거 이후에 주식 달러 뭐 금리 어떻게 될까요? 이런 거는 우리가 사실 2016년 트럼프 당선 이후에 나타난 시장 현상 좀 그 당시도 얼얼했고 어리둥절했고 지금도 사실 설명이 잘 안 됩니다. 그게 시장인데 경기 부양책 나온다고 해서 합의됐다는 소식에 증시가 오를지 말지도 가봐야 되는 상황이고 다만 이제 박사님한테 오늘 두 가지를 들었습니다. 22일이 당장 우리로 치면 이틀 후인데 네. 그 날짜가 많이 겹치면서 중요한 날짜다 그렇죠. 하는가 하고 블루웨이브라는 것이 우리가 지금 국내 언론에서 미국 주류 언론을 그냥 갖다 끌어서 얘기하는 보도만큼 그렇게 뭐 확고하지는 않다. 네, 아직도 2주 사이에 많은 변수가 있다. 있다. 예. 그리고 하나 새로 제가 판단한 겁니다만 11월 4일날 이제 당일날 예. 승패가 확정될 수도 있다. 우리가 지금 뭐 그 뭐 한참 뭐 기다리네 뭐 오래간에 예. 플로리다가 2000년도에 네. 이 재검표로 해서 다시 엘고하고 부시하고 그때 뭐 소란을 겪었죠. 제프시가 주지사로 했을 때 말이 많았죠. 네. 그러다 보니까 준비를 아주 기가 막히게 했어요. 그래서 당일날 도착분에 대해서만 유효표로 확정을 하고 그다음에 이 모든 이 사전 이 우편 투표에 대해서 유효 개표 준비를 완전히 해놨습니다. 아하. 그래서 플로리다의 결과는 사전 우편 투표와 이것까지를 다 합한 표가 나올 거고요. 여기서 만약에 트럼프가 진다면 선거는 끝입니다. 아, 그렇고. 그래서 11월 4일 날 아마 당락이 결정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가 사실 굉장히 이제 이 뭐 우리 주식을 투자한다든가 뭐 어떤 자산에 관해서 이제 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지금은 제가 보기에는 실탄만 준비하고 계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하지 않겠냐. 뭐 환경주라든가 뭐 태양광 이쪽으로 많이들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지금 드리는 조언은 아직도 모른다. 아. 네. 이거는 깜깜이 선거다. 신의 영역으로 들어갔다. 저는 뭐 개인적으로 트럼프가 승리할 거라고 뭐 생각을 합니다만은 저 말고 또 저 같은 사람 반은 바이든을 또 하고는 초박빙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오늘도 박사님 예, 여러 가지 뭐 유용한 정보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본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국내 선물 옵션 신규 휴면 고객이라면 수수료 0원. 최대 6개월 수수료 할인 받으세요. 12월 31일 체결분까지 수수료 0원 적용됩니다. 선물옵션 거래 시 원금 초과 손실에 유의하세요.